아프리카 동남쪽 인도양에 떠있는 낯설고도 먼 섬나라. 직항편이 없는 마다가스카르로 가기 위해 저는 태국 방콕을 경유해 15시간 이상을 날아갑니다. 첫 여행지는 수도 안타나나리보입니다. 한반도의 약 3배 면적,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최대 섬이자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먼저 도착한 수도 안타나나리보는 해발 1400여 미터에 자리한 고원도시. 마다가스카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제공항도 있어 여행자들은 반드시 한 번은 거치게 되는 도시입니다. 높은 언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 열대지방임에도 비교적 생활하기 편한 안타나나리보. 마다가스카르의 토착국가인 메리나 왕국의 첫 번째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구원의 도시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지어져 요새화된 궁궐.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17세기에 세워진 이 여왕궁을 정신적, 종교적 근원지이자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This biggest palace before our queens who live there and built by European architect in two time different. Yeah. The first construction of this big castell made wood. 당대 최고 권력자인 왕이 서양의 건축 기술을 도입해 지은 왕궁. 그런데 지금은 내부의 그 무엇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한 시민이 왕궁에 불을 질러 내부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There is the original photo. This palace. Before the fire.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해 현재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